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조대진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엔사에서요, 북한군이 탈출하는 CCTV, TOD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북한 군명사의 긴박했던 탈출 시간을 분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 지금 이 다리가 72시간 다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리가 북한과 이 공동경비구역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하천이 있거든요. 사천이라는 예.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 다리 위로 차가 빠르게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북측 초소에 가까워질 때 헤드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러면서 초소, 이게 북한군 초소거든요. 예, 헤드라이트가 켜졌죠. 예. 켜지고 나서 조금 서행하는 듯 하다가 초소를 지나면서 서행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저 초소 앞에 북한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예.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빨리 오니까 의아해하다가 소총을 겨누는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JSA 내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인데 저 지점에서 갑자기 크게 우회전을 합니다. 예.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없는 줄 모르고 지금 도랑에 빠진 모습이고요. 예. 도랑에 빠진 걸 보고 이제 근무하던 초소에 근무하던 북한군들이 막 뛰어나와서 지금 그 북한군을 예. 북한 병사를 잡으러 오는 모습이고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예. 지금 72시간의 다리를 무사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사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북한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군 예. 초소 그 북한 측의 초소에 한 명의 병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그 한 명이 차가 오니까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초소를 지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랬죠. 예. 소총까지 겨누는 모습이 CCTV에 미세하게 포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아마 초소를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마 JSA 안에 있는 다른 군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 누군가 예. 가고 있다라고 연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뒤이어서 뭐 그 북한 각에 서 있던 그 판문각에 서 있던 그렇죠. 초소를 예. 서고 있던 그 군인들까지 다 뛰어내려와가지고 잡으러 오는 모습. 그러니까 JS에 있던 북한 군인들도 차량이 보이니까 뛰어가는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보다 훨씬 앞서서 이 북한군의 귀순 계획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 같고요. 이 초소를, 이 진입하는 이 JS의 입구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이 좀 이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예. 그때부터 추격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차에 턱에 걸려가지고 고장이 나버리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들어와서 김일성 그 동상이 있는 김일성 기념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차량을 크게 우회전을 하는데 이게 차량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기가 바로 우리나라와의 경계입니다. 저기가 저곳과 저 차량이 서 있는 곳과 우리 측, 남측을 잇는 도로가 없어요. 아, 도로가 예. 없는데 아마 이 병사는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크게 예. 꺾었는데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숲이잖아요. 숲이고 바로 지금 차가 빠진 곳은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게 된 거고요. 저 상황에서도 예. 자세히 보시면 저 차량이 빠졌을 때 저 차에서 바로 뛰어나오지 않았고요. 그랬죠. 계속 예. 악셀을 밟으면서 이 차를 가지고 더 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고 뒤에서 이제 북한군의 총격이 시작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차에서 뛰어내려서 뛰어가는 모습. 예. 그런데 뛰어가는 과정에서 40여 발의 이제 총상을 입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이 북한군 병사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기까지 자세한 지리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 본인이 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정보를 듣거나 그리고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절차로 통과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검문서에 지음해가지고 뭐 라이트를 켠다는 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고위급 장성이 타고 있다라는 신호여서 경계감을 그런 게 있긴 예, 있죠. 예, 그런 예. 거여서 이제 처음에는 좀 불을 켰다가 이제 지나가는 상황들을 검문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운전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된 병사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운전에 되게 능숙한 병사가 운전을 통해 가지고
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지만 예.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배수로에 걸려가지고 예. 이제 직접 뛰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리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지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 건데 최현민 기자 여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북한군이 뛰어와서. 바로 조준사격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준사격을 거의 한 3초 정도 동안 40여 발을 쐈다고 하고요. 예. 뛰어내려서 가잖아요. 막 남측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뒤에 대고 이제 4명의 군인들이 와서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한 명을 유심히 보시면 예. 뛰어오다가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뛰어오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예. 넘어지자마자 그게 엎드려 쏴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자세는 모르겠는데 그 엎드려 쏴 자세로 굉장히 그 정밀하게 조준사격을 하는 거죠. 지금 예. 보시면 저 장면인데요. 예. 조준사격을 하잖아요. 아마 저때 저 탄이 그 수명상을 입힌 이제 탄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저 아스팔트 있잖아요. 예. 저 아스팔트부터가 남측이 아니고요. 저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저 하얀색 건물의 정중앙. 저 하얀색 건물의 정중앙이 군사분계선입니다. 훌쩍 넘어왔네요. 훌쩍 지금 넘은 거죠. 빨간 선으로 저희가 그어드린 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누가 있어. 봐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 병사가 저 군인이 자신도 모르게 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무슨 처음에는 저희가 뭐 CCTV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었는데 실제로 CCTV를 보니까 넘은 게 너무나 확연해서 그러네요. 북측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예. 예, 넘어온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 병사가 엎드렸어 이제 최은미 기자는 넘어져서 그 자세를 취했다 그러는데 엎드렸어라는 자세가 군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정밀하게 쏠 때 취하는 자세거든요. 아예 사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북한군에서는. 김준하 석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군사 분계선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귀순 병사가 어쨌든 분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어떤 사살을 목적으로 넘어진 순간에 어떤 가격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또 의도가 있었던 걸로 화면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최민기 애초에 저희가 이제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왕좌왕하다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고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도주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 귀순하려는 병사가 도주하는 순간에 도주하다가 총을 많이 맞고 넘어지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 넘어진 상황을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 병사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예, 예. 예,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기서 뛰어나올 때부터 사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단 가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상태를 봤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좀 자문을 좀 들어봤는데 신인근 대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 때문에 커브를 아마 제대로 속도 빠르면 커브 깎아 커지잖아요. 그런 속도 때문에 커브를 제대로 못 풀었을 테고 거기에도 도로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나 봐요. 근데 도로가 없었죠. 그걸 아마 계산을 안 했나 봅니다. 상당히 많이 넘어왔죠. 아스팔트까지도 몇 미터 넘어왔는데 그 아스팔트부터가 군사분계선이 아니고 그 흰 건물 중간이 군사분계선이에요. 쭉 넘어왔죠 한 놈이. 의도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와 보니까 넘어왔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알고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놈이잖아요. 대퇴부에서부터 복부까지 관통시킨 그 총알이 그거 쏜 놈이죠. 그러니까 신진균 대표도 네.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알고 넘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넘어갈 때 그 뭐 이 사람이 이제 귀순하려는 걸 모르고 차량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북한 측에서 볼 때는 뚫린 거 아닙니까? 예, 10km를 예. 자동차를 타고 지금 귀순하려는 사람한테 그 검문소들이 다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했던 그 현장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절대 살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치명상을 입었는지 확인을 해라. 그 예. 부분 때문에 이제 보고를 위해서 이제 쓰러진 것을 보고 죽었나 살았는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정말로 숨이 붙어있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 넘어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병사 북한군 병사가 서 있는 자리하고 쓰러진 자리하고 윗 거리가 어느 정도는 한 30, 40m 되는 건가요? 예, 한 50m 정도 떨어져 50m.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근데 아마 더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심정상으로 저기보다 더 가게 되면 진짜 너무 많이 넘어오는 너무 게 되니까. 너무 확연하게 넘어가는 예, 거니까. 너무 확연하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CCTV로 유엔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알았을 있겠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생사를 확인했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 장면이 끝난 다음에
JSA의 북한군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집견하는 모습도 다 찍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여주실 텐데요. 예. 이제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지금 내부에 JSA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총 집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유엔사에서는 이때도 북한 측 대대장이 나와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해요. 저게 아, 대대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총 14명 정도인데 저기 보시면 김일성이라고 써있는 무슨 동상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저기서 아까 그 지프 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한 겁니다. 아... 저기서 우회전을 하다가 차가 도랑에 빠지게 된 건데 지금 예. 저 자리에 모여서 이제 작전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이 상황을 뭔가 어떻게 지시를 기다릴 될지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장면 뒤로 일단 북한군 기순병사가 쓰러졌어요. 그다음에 한 40분 정도가 시간이 이제 뜨게 되는데 그다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저 가로로 저 누워있는 게 병사입니다. 지금 JSA 남측의 벽이고요. 예. 벽 사이에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지금 이제 한 3시 15분경부터 저렇게 누워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누워있었고 우리 측에서는 3시 한 33분경에 저 병사의 위치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예. 아까 CCTV로 보셨지만 CCTV상으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랬죠. 위치가. 그래서 아마 위치를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지났던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누워있는 병사를 33분경에 확인을 해서 54분경? 예. 그때 이제 우리 군 그 대대장 한 명과 부사관 두 명으로 구성된 3인 1조가 포복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은 TOD 영상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적외선 감지 영상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부사관 두 명이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누워있는 지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 기순 병사를 끌어서 예. 오는 모습인데 저 뒤편에 또 좀 희미하게 하얀색 보이십니까? 예, 보여요. 그 희미한 하얀색이 대대장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대대장. 우리 아이들을 예. 보낼 수가 없어서 차마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갔다라고 말을 했던 대대장이 지금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 그 어모 사격을 하고 어모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 대대장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포복해 있는 저 지점이 예. 북한군 초소에서 다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 포복해 간 곳도 북한군 초소에서 다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맘만 먹으면 총 그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예. 거죠. 우리가 끌어가려고 했을 때 귀순 병사를 너희가 데려가라고 하면서 못 데려가게 총을 겨눌 수도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예. 그 저 무사히 끌어올 수 있도록 뒤에서 그 북한군을 향해서 이제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쏘면 나도 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협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은 대대장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은 이제 종식이 됐네요. 예. 예, 뭐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유엔사가 예. 대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갔고 저게 지금 직접 북한 병사를 끌어냈느냐 안 끌어냈느냐는 저 3인으로 구성된 저 구조팀의 역할 배분에 따른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예. 대대장이 지금 손을 놓고 있었다라든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무슨 미담이 영웅담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대장의 당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굉장히 지지한다라고 예. 유엔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 지금 북한군이 쓰러지고 우리 군이 이제 포복으로 가서 끌어올 때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문제점이 없을까요? 일단은 그 귀순 병사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구출 작전에 투입돼 있던 우리 병사들이 어쨌든 북한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응 사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면은 예. 더 심각한 어떤 확전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어모 사격 대사만 취하고 포복 자세로 구출 작전에 어쨌든 전념하는 게 뭐 당시 현장 상황으로서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쳤다.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왜 대응을 안 했느냐 이것도 질문이 조금 틀린 게 작전 권한이 없어요. 저것은.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게 아까 그 이 사건 그 북한 병사가 넘어온 뒤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모였거든요. 예, 그거는 예. 아마 우리 측이 혹시라도 이 북한군 병사를 데리고 갈 때 확전까지 그러니까 대응 응사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총에 관련된 부분을 사격을 했더라면 정말로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저 준전시 상황까지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 일부에서는 뭐 40분 동안 뭐 했냐 너무 뒤늦은 대응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지만
저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상황에서 우리 군, 우리 쪽 병사가 만약에 총격을 받았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우리 쪽 병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군 병사가 일단 피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대응사격을 바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전 수칙상.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의 그 적군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동태를 파악하고 이제 응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면서 구해낸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균순병사에 대해서 조금 신상도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균순병사는 성이 오씨고요. 오모씨로 지금 확인이 됐고 나이는 우리 나이로 25살, 그러니까 만 24세. 그리고 운전병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확인이 되고 있냐면 아직 국정원의 합동신문은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원 기간이 그래도 15일에, 아니 13일인가요? 처음 사고가 난 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열흘 가까이가 됐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의료진입니다. 이국종 교수 주치의와 그리고 간호사들,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들이 계속 옆에서 붙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귀순병사가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의료진의 역할은 잘 보이는지 잘 들리는지 그리고 말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지켜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의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순병사가 그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되찾으니까 처음으로 뭐 보여준 게 TV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레비 화면을 이제 뉴스까지 다 보여주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가 영화 채널로 고정을 해놨답니다. 영화만 나오는 케이블 채널.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오늘 기자회견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얘기인데 영화를 보다가 트랜스포머 다들 아시죠?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병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운전 많이 한다. 나도 운전 많이 해봤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현대차 갤로퍼도 내가 몰아봤고 테라칸도 몰아봤다. 아,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의 SUV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 그 한국 상표만 뜯어가지고 다 있다. 내가 저거 다 몰았었다. 내가 운전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군에 입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학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군에 입대해서 뭐 8년째 운전병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차들도 몰아봤다라면서 트랜스포머에 이제 막 로봇가 차가 됐다가 막 변신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신이 나서 이국종 교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녀시대 얘기는 이제 간호사들이 청력 문제를 좀 테스트를 하려고 뮤직비디오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소녀시대의 히트곡에 G라고 있는데 이 G의 오리지널 소녀시대 버전 그리고 뭐 인디밴드 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주면서 잘 들리냐 이런 청력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건데 자기는 소녀시대 버전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간호사가 외모만 보지 말고 병실 곳곳에 태극기를 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정을 시켜주면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왜 넘어왔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왔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 돌아가면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나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북한에서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인가요?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학과가 굉장히 인기다. 나 법률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의료진이 우리나라는 법대가 없고 로스쿨이다. 로스쿨을 가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 보면은 지금 북한군 병사는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이국종 교수도 환자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 치료해서 2시간 동안을 어저께도 한 1시간 반. 제가 외상센터 지을 때 병원장님을 면담한 횟수보다 이 환자분이 일주일 치료한 병원장님께 호출을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가 힘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술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금방 걸어나가서 퇴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환자 상태를 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데 뭐가 저렇게 힘들었을까요? 아, 그냥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왜 저렇게 상태가 안 좋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막판에 이국정 교수가 얘기했던 거, 뭐 영화에서처럼 금방 수술하고 일어나는 거는 영화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왜 그렇게 빨리 차도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못 고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병원장님도 어떻느냐 계속 물어봤다는 그 취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압박으로 다가와서 정말 치료하는데 힘들었다라는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김종대 의원이 저희도 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지만 아주 상세하게 수술 장면을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북한 기순병사의 몸속에 있는 분변, 예. 그리고 기생충의 크기까지 저희가 지금 다 거의 실사로 확인을 그렇죠. 한 상태잖아요. 전 국민,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동시에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의료윤리가 없는 일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상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북한 병사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분변, 기생충 하나하나까지 다 낱낱이 공개가 된 상황인데 인격 테러 아니냐. 거의 이 북한 기순 병사는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된 거나 다름없다. 라는 예.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합참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군 당국과 그리고 이국종 교수에게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예. 자신의 SNS를 통해서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식해서 이제 오늘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하소연 같은 해명을 시간이라면? 이제 한 셈인데 거의 뭐 한 예. 40, 50분 가까이 해명을 한 셈인데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 너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나 나는 예. 환자를 살리는 게 목표였고 예.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군 당국의 설득에 동의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목표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의료법상의 환자의 의료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오픈이 안 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뭐 다른 법률이라든지 의료법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군 당국에서 국민들이라든지 이 기순 병사가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우리나라 넘어가게 됐는지 어쨌든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적당한 오픈은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